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, your prayer, 또 감사 헌금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금그릇에 받들려 다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 붓는다 이거야.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갖다가 쏟아 불라.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, 예배라 그래, 예배. We call this a service. 아멘. 아멘.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.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.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.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.